밤을 걷다. 김종관 감독님의 작품입니다. 예. 꿈이라는, 예, 키워드가 보이고 있습니다. 감독님,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나요? 네, 이게 다 맞네요. 꿈이 있고, 밤거리가 있고, 산책이 있고. 네. 다 맞는 내용인데, 그, 제가, 그, 처음에 이지은 배우를 만났을 때, 이제, 여러, 이제, 우리의 사람들과 이 프로젝트 때문에, 예, 처음 이제 뵀을 때가 있었는데, 근데 저는 그때 인상이, 뭐, 그때 되게 좀, 뭐,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,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차분하고, 좀 나른하고, 그리고 저는 이제 좀, 뭔가 이렇게 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좀 쓸쓸함 같은 게 보였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좀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에 좀 녹여보면 어떨까. 그런 생각이 들었고, 이거는 좀, 뭐, 그, 연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, 뭐 어떤 그 연인들의 어떤 연애 감정에 방점이 있는 영화가 아니라, 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관계에 대한 부분이니까, 저는 저와 또 저의 가까운 사람, 또 이지은 배우는 이지은 배우의 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또 오래된 팬들이 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그런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좀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다,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. 네. 이지은 배우의 쓸쓸함을 보고 또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작품이 나온 것 같은데, 지은 씨는 어떠셨나요? 이걸 캐릭터를 소화하면서? 제일 먼저 촬영을 한 작품이고요. 글도 사실 제일 먼저 받았던 작품인데, 읽고 어떤 단편 소설을 한번 읽은 것처럼 딱 이렇게 분위기도 다 느껴지는 글이었어요. 그래서 원래 또 김종원 감독님의 작품을 좋아하기도 했는데, 그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면서 또 저도 그 안에 분명히 있어서 아주 마음을 들었었던 그 글이었는데, 촬영 현장에서 너무 운이 좋게도 정말 요즘 만나기 힘든, 습기가 전혀 없고 쾌적한 여름밤에 마지막 한 3일 정도, 그때 저희 촬영 시기가 딱 겹쳐서 정말 그 새벽에 그 거리들을 걸으면서 꿈을 꾸듯이 촬영했던 기억이 나요. 그야말로 걷고 싶은, 네, 밤이었네요. 네. 예. 자, 꿈을 꾸는 것 같은, 예, 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